일단은 우리 어머님을 보시면 남편분하고 그렇게 궁합이 좋은 부부는 아니야. 먼저 아기가 생겨서 결혼을 했는지, 어? 자식으로 인해서 맺어진 인연이라고 하는데 사실 둘의 궁합을 보자면 너무나 상극이 돼서 같이 살면서도 엄청 티격태격 하면서 싸우면서 살아야 돼. 그러면서 이혼하니 마니 이 소리도 막 진짜 많이 나와야 되고 올해도 마찬가지라 그래. 아, 예, 올해도 마찬가지라고. 근데 사실 우리 어머니를 보면 친정그늘이 넓어서 내가 이혼하고 이 집을 뛰쳐나간다 한들 누가 어디 가서 내가 두 다리 뻗고 지낼 만한 곳이 한 군데도 없어. 내가 선택한 결정에 내가 가정을 꾸렸지만 내가 이 가정이 힘들다고 다 버리고 도망간들 내가 편하게 누워 있을 만한 곳이 없다 이거야. 도와줄 만한 주변에 사람도 없고 부모님들도 나를 도와주지도 못한다고 이렇게 나와. 경제적인 거가 됐던, 뭐가 됐던.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가정은 잘 꾸리고는 살아야 되겠지만 이 부부가 인연이 끝까지 갈지 솔직히 나는 좀 미지수다. 어? 저희 어머니, 아니, 지금 저요? 당신 말하는 아, 저 죄송해요. 거예요. 여기 아기 생겨가지고 결혼한 거 아니냐, 이 아, 얘기요. 맞아요. 맞아요. 본인 애들이 좋아가지고 선택한 거에, 어? 어쩌다 한 사랑에 아기가 생겨서 둘이 결혼을 했잖아? 맞아요. 근데 둘이 보면은 되게 어렵게 군상맞게 살아야 된대. 왜 그러냐면은 우리 아빠, 남편분, 당신의 남편분을 보면 금전적으로도 그렇게 풍요로워 보이지도 않고 이 집안이 잘 살아 보이지도 않고 시내 풍파가 굉장히 많은 집이라고 나와요. 이 집안이. 그래서 이 사람이 끈기도 없고 책임감도 없대. 나이가 지금 아직 어리잖아. 그치? 20대잖아. 근데 나이가 어린다 하더라도 새끼를 놓고 같이 살고 있는데, 아, 이 사람이 나이가 더 들면 철들겠지. 어? 정신 차리겠지. 이거는 그냥 나 스스로 나를 위로하는 마음에 하는 생각이요. 이 사람은 철들기 어려워. 정신 차리기 어려워. 책임감이 부족한 사람이야. 무슨 얘기인지 알아? 근데 우리 여기 본인을 보면 뱃속에 아기도 있지만 그 전에도 직업 자랑할 거 없다고도 나오고 친정분을 자랑할 것도 없다고 맞아요. 그러는데 어찌됐든 간에 새끼 낳아놓고 잘 살아야 되는 거잖아. 그치? 근데 이 가정이 깨질까 봐난 걱정이다. 이렇게 나와요. 올해 이혼 얘기 한번 나왔었어요. 그래, 내 얘기하잖아. 뱃속에 아기 있고 아기 태어난 지 얼마 안 됐어도 처음부터 둘이 삐거덕삐거덕 해야 되는 것도 맞지만 올해 이별 공방수가 굉장히 많이 들어와. 올해도 이별 공방수가 많이 들어오지만 결국에는 둘 사이는 깨져야 될 인연이래. 되게 예상치도 못해서. 예상치도 못한 말이야, 이게? 너네 부부 사이 좋니? 요즘에는 안 싸우려고 좀 맑게 서로 하려고 노력은 중인 것 하는데 올해 이혼 얘기 나왔다며요. 같아요. 맞아요. 이 무당 입에서 괜히 헛소리 하는 거예요? 아니요.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내가 볼땐 그렇다. 둘이 끝까지 살기 어렵다. 정신 차려야 되겠다. 어? 애기 얼른 얼른 낳아서 얼른 키워놓고 나면 어? 본인이 직업을 갖던 뭐가 됐던 어? 내가 남한테 기대지 않고 내가 먹고 살 거를 준비를 해야 돼. 본인도 놀고 먹고 할 팔자가 절대 아니에요. 예? 그래서 애기 어느 정도 키워놓고 하면은 어린이집 보내서 직업은 좀 빨리 가졌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 남편분을 보면은 자리 잡기 많이 힘들어. 풍파가 많아. 한 직장 다니면 오래 다녀요? 아니요. 그쵸? 내가 아까 변덕이 죽을 것 같다 그랬잖아. 어? 이랬다 저랬다, 이랬다 저랬다, 이랬다 저랬다. 근데 이게 이 사람이 그냥 철이 없는 게 아니고, 인간적으로도 철이 아직 덜 들었지만, 윗대로 박씨편에 보면, 우리처럼 많이 공들이던 분이 분명히 있어서, 이게 조상을 나 몰라라 하는 건지,
예전에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빌었던 거를 대대로 내려오면서 그거를 이어서 자손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주지를 않아서 이 신의 풍파가 이 남편분한테 다 내려앉아가지고 가다 엎어지고 가다 엎어지고 이러는 거야. 이 사람이 무당이 되라는 거는 아니야. 조상님들한테 잘해줘야 되고 내가 잘 되려면 나 스스로 내 기도를 하고 이런 집에 정성을 들이면서 이렇게 공을 들이면서 살으라는 사람인데 그런 거를 이 사람을 위해서 해준 사람이 아무도 없어. 자리 잡게 하려면 이 사람은 그냥 기다린다고 풀려지지는 않아요. 아, 지금 하는 일이 있기는 한데, 그것도 또 뒤집어질까요? 들어간 지 이 얼마 안 사람은 돼서. 한 직장 오래 못 다닌다니까. 몇년 살았어? 저기 이제 21년 9월부터 2, 3. 결혼했으니까. 이제 23년도구나. 그럼 본인이 남편분을 봤을 때 여태까지 살면서 봐왔던 게 있잖아. 그쵸? 예. 오래 다니냐고요. 한 직장을요. 그쵸? 예. 마찬가지예요. 이런데 전보로 온다고 해결될 게 없어요. 조상 대우를 잘하고 이 사람을 좀 풀어줄 수 있게끔 정성도 들이고 기도도 하고 마음 잡게끔 본인이 옆에서 다독여준다고만 되지는 않아. 이 사람 운이 있기 때문에 옆에서 노력도 중요하지만 운도 중요하잖아요. 이 사람 운은요 자리 잡기 많이 어려워요. 물어보고 싶은 거 물어봐. 일단 내 점은 이렇게 나와. 뭐 때문에 왔어? 제일 중요한 건 그것 때문에 왔어요. 이제 우리가 좀 앞으로 잘살수 있을지. 잘못 살아. 좆됐어. 너 인생 좋아진 것 같아. 진짜 미안해. 근데 요즘 뭐 이혼하는 거 흥도 아니랜다. 이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너 다른 여자들처럼 집에서 살림할 생각하면 안 돼. 남편이 못 벌어다 준거 나가서 내가 벌어와야 되고 내가 이 집안을 끌어가야 된다라는 생각으로 마음 굳게 먹고 살아야 돼. 그러면 저는 지금 이제 막 일을 그만두고 지금 쉬는 중인데, 저한테 맞는 직업이 어떤 건지 이런 걸좀 물어보고 싶었긴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 말을 들으니까, 야, 돈 되는 거는 이렇게 뭐든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전에 무슨 일 했어요? 계속 핸드폰 매장 하고, 매장에서? 직원으로? 직원으로. 말재주나 언변이 좋고, 사람들 보면은 잘 응대를 하고, 주변에 또 사람들도 끌어서, 영업 쪽의 일도 되게 잘 맞아요. 예. 그게 뭐꼭 핸드폰 장사뿐만 아니고, 어떠한 거든 간에 영업 쪽의 일이 잘 맞는다고 영업 하거든? 쪽, 핸드폰 팔면은 수당이 떨어져? 본인한테? 수당이 떨어지기는 하는데, 그렇게 크진 않지? 맞아요. 그러면은 영업과 관련돼서 수당이 좀더 좋은 뭐 그런 직업을 또 알아보는 것도 좋고, 그렇게 해서 좀 일을 해야겠다. 배불러서 일하고 댕겼어? 5월 말까지 일했었어요. 진짜? 근데 그렇게 엄청 이제 가게가 문을 닫는 그런 곳이어가지고 이제 문을 닫았어가지고 바쁘지는 않았었고. 근데 지금 되게 애기도 어린데 애기도 봐야 되고, 사실 태교도 해야 되고, 몸도 무겁고 힘들 텐데. 그렇게 좋았어, 신랑이? 지금도 좋아요. 지랄하고 있네. 야, 네가 언제까지 좋다고 할지 보자야. 울면서 찾아오지나 말아라. 알았어? 지금도 좋고. 오래 많이 싸우니까, 화가 나면은 좀 마음을 좀 추스려. 새끼 봐서라도. 그리고 또 임신하면 여자들이 예민해지는 부분도 있잖아. 알지? 맞아요. 남편이 뭐 앞으로 운치가 계속 안 좋을까요?
네. 이 사람은 절대 사업 같은 거 시키면 안 되고요. 네. 직장을 다닌다 하더라도 오래 진득하니 다니지를 못해요. 네. 차라리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돌아다니는 직업이 됐던 여기저기 장소를 옮기면서 할수 있는 일도 좋아. 아, 돌아다니고 있어요. 지금? 네. 지금 운전 많이 하고 계속 지방 왔다 갔다 하고. 네, 지금 그러고 있어요. 맞아요. 그게 무슨 일인데? 아, 중고차 매입하러 이제 고객들 만나러? 고객들 만나러? 네. 전국적으로 있으니까. 근데 그 일도 그렇게 잘 맞는 건 아닌데? 근데 꼭 중고차 아니더라도 아무튼 내가 볼 때는 다른 일을 하더라도. 네. 안정적이게 수입이 들어와야 되는 거 아니야? 맞아요. 운수업 같은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 운수업. 예. 안정적이면서도, 예, 그냥 누가 나한테 오라고 하는 사람도 없고, 눈치 볼거 없이, 그냥 혼자 동서남북을 떠돌아다니면서 방랑자처럼, 어? 돈이나 갖다 주고 일주일에 한 번씩 들어오던, 한 달에 한 번씩 들어오면, 어? 그 일이 되게 좀잘 맞을 것 같아. 일단 지켜봐. 들어간 지 얼마 안 됐다고 하니까. 아, 네, 맞아요. 아까 얼마 안 됐다며. 네. 내가 직장 뭐 오래 다니지 못한다고 했었잖아.